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불러일으키고 있는 여의도에 불러일으키고 있는 민생 바람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리고 신선합니다. 여당 내는 물론이고 야당까지 모두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세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이 주식이나 이런 파생상품을 투자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세금을 부과한다. 내년부터 이 부과할 예정인데 이걸 폐지하자. 최근에 주식 폭락,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더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여기에 반대하고 있는 금투세를 계속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집중타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와 주가 폭락 분위기와 맞물려서 한 대표가 이야기한 금투세 폐지 설득력을 전 국민으로부터 설득력을 얻고 있고 종부세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종부세나 금투세를 놓고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표가 이런 것을 제안을 하면서 여야 협의를 하자라고 하면서 민주당은 뭐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이재명의 뭐 전매특허 같은 것이죠.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한 대표의 말입니다. 25만 원 지원법 이건 포퓰리즘이다. 안 된다. 그런데 그냥 안 된다라고 할 게 아니라 여당으로서도 집권 여당으로서도 어떤 대안을 내놓자. 25만 원 이걸 찬성하자가 아니라 어떤 대안을 내놓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뭐 찜통더위, 이 찜통더위에 소외 계층을 위해서 이 전기요금을 더 낮추는 방법은 없겠느냐 찾아보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연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최고위원 회의가 열리면 이런 민생정책을 놓고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뭐 끊임없이 지금 서로 토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한동훈 대표는 뭔가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것이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재정 상황 또는 그동안의 정책, 이미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이 있다. 재정이 더 어려워진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뭐 언제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전의 그 어마어마한 적자입니다. 이런 논쟁이 붙고 있습니다. 추경호가 원내대표인데 정책위 의장도 하고 있고 또 뭐 기재부 장관도 지냈고 경제부 총리 이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정치권에서 뭔가를 좀 하자, 예산을 좀 풀어라라고 하면 기재부 장관은 일단 안 된답니다. 일단 재정상 안 된답니다. 기재부 장관은 또 그래야 합니다. 나라의 곳간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 논쟁을 보고 있자면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은 뭔가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하자. 추경호는 안 된다. 추경호가 지금 뭐 기재부 장관,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를 다 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휴가 중입니다. 또 민주당은 전당대회 중입니다. 이 정치의 무대, 여의도 정치 무대에 한동훈이 우뚝 서 있는 꼴입니다. 이런 기회에 한동훈이 각종 민생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좀 지적해 볼 것이요. 윤 대통령이 그 통영시장을 방문을 하고 윤 대통령이 휴가를 간 곳이 거제도에 있는 그 거제도와 부산 사이에 있는 저도입니다. 갈 데가 지금 뭐 대통령이 휴가를 갈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갔으니까 통영시장을 가는 것이고 이 부산 쪽도 가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그 통영의 정점식의 지역구입니다. 정책위의장을 하다가 물러난 정점식. 이걸 가지고 또 뭐 윤 대통령이 정점식의 지역구를 찾아간 의도가 무엇이냐 뭐 이런 말을 지어내는데 가까워서 간 겁니다. 가까워서. 저도에 가 있으면서도 윤 대통령이 지금 올림픽 관계되는 것이라든지 그 선수 보호라든지 군, 뭐 시장 모두 이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간 것일 뿐입니다. 이 뭐 말을 지어내는 것도 어느 정도여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윤 대통령은 휴가 중이다. 또 이재명은 지금 전당대회 중이다. 한동훈과 추경호의 이
뭐 공개적인 또 비공개에서도 이런 충돌들, 토론 이걸 가지고 또 헐뜯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시 정책은 추경호다. 추경호는 뭐 역시 윤석열 정부를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한동훈이 섣부른 이런 정책을 내놓아도 추경호에 의해서 다 막히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대결 구도로 가져갑니다. 대결 구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름다운 대결입니다. 언제나 일어나야 되는 대결입니다. 이런 토론이 일어나줘야 합니다. 이런 토론이 더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있고 추경호는 지금 원내대표라기보다는 이 윤석열 정부 전체의 기재부를 책임지는 재정을 책임지는 또 뭐 정책을 책임지는 뭐 이런 입장에서 지금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런 논쟁은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논쟁이 지금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도대체 여기 어디에 어떻게 이 뭐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정치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당도. 지금 한 대표가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뭐 기존의 문의조 사법 처리 부분은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맡기자. 이제 당대표인 만큼 민생 정책을 챙기겠다.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추경호와 맞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한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 어떤 정책이든 바로 시행하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자. 정치라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다. 뭔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걸 지금 계속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점심을 계속 다섯 의원들부터 순서대로 지금 먹고 있습니다.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6선입니다. 국민의힘 부산에서 6선 최다선 의원입니다. 조경태 의원의 평가는 한 대표는 뭔가 해보려고 한다. 정말 의욕적이고 공부도 많이 하고 뭔가 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게 조경태 의원의 지금 반응입니다. 조경태뿐만이 아니라 다선 의원들이 지금 한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식사가 이어지면서 당이 화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3선을 하고 국민의힘에 와서 3선을 해서 지금 6선입니다. 부산의 사을이죠. 조경태의 정치적인 방향, 뭐 행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찬반이 엇갈릴 겁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예를 들어서 조경태의 지역구 관리입니다. 어떻게 6선이 가능했느냐, 당을 옮기면서. 제가 이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비가 많이 올 때인데 부산 지역의 사흘을 비롯해서 부산 지역의 시민들 일부가 여의도에 앞에 와서 시위를 벌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시위를 벌이는 그 주제가 누가 봐도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민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인데 조경태 의원이 그 시위대와 같이 하루 종일 그 시위대와 같이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제하고 약속이 있었는데 못 온다라고 해서 왜냐라고 하니까 그 시위대와 같이 있다. 그래서 그 시위대를 뭐 가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당연한 일입니다. 흔히 갔다가 인사하고 이렇게 이제 빠지거나 왜냐하면 또 이 내용, 민원 내용이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입니다. 국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럴 때는 이 빠집니다. 괜히 나중에 책임 문제도 생기니까요. 근데 조경태는 전혀 반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같이 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이제 그 조경태의 그런 태도죠. 조경태 이야기입니다. 해주지는 못하지만 그 민원을 들어주지는 못하지만 비를 맞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있긴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정치하는 자세 아니겠느냐. 제가 이 말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여당에서 정치와 이 정부가 있습니다. 당이 있고 정부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당이 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눈높이에 더 맞추는 사람들이 당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많은 정책을 내놓고 민주당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지금 뭐 진성준은 이 주가 폭락으로 많은 이 투자자들이 진성준에게 몰려가서 뭐 가전 문자 폭탄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금투세 이것 때문에 이번에 이 주가 폭락이 모두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주가 폭락이 일어났는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금투세를 주장을 한다. 이 세금 부분은 민주당은 주로 세금을 늘리자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보수 국민의힘 쪽에서는 세금을 줄여가자라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이 세정이라고 하죠. 세금 정책은 굉장히 예민한 것입니다. 이게 꼭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눌 수도 없는 것이 정책별로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데다가 이게 보수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줄인다 이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데는 더 늘려야 하고 이게 이제 실용적인 것이죠. 정말 실용적인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세정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잣대를 그어서 이렇게 선을 가를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나 금투세 부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고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걸 정리를 못해서 골칫거립니다. 한동훈이 폭탄을 던진 것이죠. 민주당 지금 전당대회 중인데 대처를 못해서 완전히 우왕좌왕하는 상황입니다. 25만원 지원법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최상병 특검법과 같은 것입니다. 한 대표의 이야기가 이겁니다. 25만원을 지금 살포하자 이 이야기가 아니다. 이재명이 이거 노리는 부분이 뭐냐. 안 될 것 알면서도 계속해서 주장하는 이유는 이재명은 그래도 뭐 어려운 이웃을 국민을 챙기기 위해서 뭔가라도 한다. 빚이라도 내서 뭐 한겠다. 자기 빚이 아니고 문제는 국가 빚이어서 그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그냥 반대만 수동적으로 반대만 하지 말고 뭔가 대안을 찾자. 하다못해 지금 뭐 전기요금이라도 만원이라도 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는 좀 지원하는 뭔가를 찾아내자 이 이야기거든요. 또 최상병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상병 특검법이 필요 없다라는 걸 한 대표가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계속 공격합니다. 이번에 또 내겠다라고 합니다. 한 대표 이야기가 뭔가 적극적인 여당에서도 대응책을 내놓자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한 대표도 맞고 추경호도 맞습니다. 한동훈 뭔가 해보자도 맞고 추경호 재정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이제는 이런 토론을 거쳐서 이 토론이 아름다운 토론이 되려면 이제는 성과가 나와줘야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 성과를 내는 데는 한 대표가 토론, 언제라도 토론을 하겠다, 민주적으로 토론하겠다도 맞습니다. 그런데 성과를 적절하게 또 내줘야 합니다. 토론만 계속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이 무더위에 짜증냅니다. 한 대표가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걸 제가 이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양보하는 덜어 양보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토론만 해서는 안 됩니다. 뭐 때로는 당대표로서 뭐 어떤 영향력도 행사를 해야 되고 또 때로는 뭐 어떤 좋은 의미의 거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정치력이죠. 전체적으로 그런 성과가 나와야 하고 그런 성과가 나온다면 참 오랜만에 집권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되찾았다. 한동훈이 보여줄 수 있는 한동훈인들 무슨 이런 뭐 재정 모든 이런 정책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굉장히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해 가면서 지금 해 나가는 것이죠. 이 자세가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경태의 예를 들었듯이 이런 자세가 국민들에게 먹혀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집권 여당은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총선을 또 떠올리게 됩니다. 총선 때 잘못된 것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선거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를 해야 하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상당히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고 이걸 풀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부터 꼬여버렸느냐. 소위 1월달 처음에 김건희 여사 문제부터 꼬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 순위의 조정, 수위의 조절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신중해졌다.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 주변에서 아직도 뭐 이 당과 용산을 갈라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가 그런 부분도 좀 전체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총선에 들어가기 전에 그 김건희 여사 부분도 김경률 때문에 더 증폭이 됐던 것입니다. 김경률을 어떻게 한동훈이 조율하느냐. 이 부분에서 실패를 하면서 이 소위 대통령실이 더 이 문제가 더 커지는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똑같은 일도 어떻게 지혜롭게 순서를,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하느냐.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물론 과정도 민주적이어야 하지만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더러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지적을 합니다. 한동훈이 불러일으키는 신선한 민생 바람 굉장히 지금 여야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성과가 나와야 합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